봄이에요. 봄이는 예쁜 드레스 입는 거 정말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봄이처럼 드레스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요? 이런 날씨는 좀 춥고 창피할 것 같은데? 오늘은 봄이가 드레스 입기 좋아하는 봄봄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재밌게 한번 들어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드레스가 좋아해요. 봄봄이는 드레스를 입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드레스를 정말 좋아하죠. 샤랄랄라, 엄마 저 예쁘죠? 아, 드레스 입으니까 공주님 같아요. Let it go, let it go. 응, 우리 봄봄이 공주님처럼 예쁘네. 엄마, 저 그럼 오늘 드레스 입고 어린이집 갈래요? 드레스 입고 어린이집 가면 어떡해? 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싫어요. 예쁜 드레스 입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제 별림방 캐리도 엄청 예쁜 드레스 입고 와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캐리는 어제 생일이었잖니. 지금 드레스 입고 가면 안 돼. 빨리 옷 갈아입고 어린이집 가자. 싫어요. 저 드레스 입고 갈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봄봄이는 드레스를 입고 갈 거라고 고집을 부리네요. 그런데 엄마는 왜 드레스를 못 입고 가게 하시는 걸까요? 예쁜 옷 입고 가면 친구들도 예쁘다 예쁘다 해줄 텐데 말이에요. 너무 춥다. 엄마 너무너무 추워요. 영하 10도인가 봐. 봄봄이가 드레스 입고 갈 거라고 했잖니. 네, 그렇지만 드레스만 입는 건 너무 추워요. 그리고 자꾸만 바닥에 꿇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드레스 입고 가면 안 된다고 한 건지 이제 알겠니? 네, 엄마. 맞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드레스만 입고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고 걷다 보면 발이 옷에 걸려 꽈당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봄봄이는 꿋꿋하게 어린이집에 도착했네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봄봄이 드레스 입고 왔네. 네, 선생님. 저 엄청 예쁘죠? 예쁘다. 그런데 어쩌지? 오늘 봄봄이가 좋아하는 체육놀이가 있는 날인데. 드레스 입고서 봄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없잖니. 맞다. 내가 좋아하는 체육놀이. 저런, 추위를 뚫고 어린이집에 와보니 오늘은 봄봄이가 좋아하는 체육놀이가 있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봄봄이가 어떻게 됐냐고요? 괜히 엄마 말씀 안 듣고 드레스 입고 와서 공놀이도 못하고. 엄마 말씀 잘 들을걸. 저런, 친구들이 재미나게 공놀이를 하는 동안 봄봄이는 혼자 블로그 쌓고 있었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불편한 옷을 입고 어린이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엄마께서 너 말 안 듣고 자꾸 그럴래? 빨리 옷 갈아입어 하고 화부터 내서 속상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 옷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제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때에 맞는 옷 잘 골라 입을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봄이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